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고수 두 분이신데요.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박정희 대표께서 오늘 특징주로 보고 계신 종목 두 종목인데 효성 OMB와 SK 이노베이션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효성 OM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특징주를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식량 위기 현실화 소식 등이 지속적으로 전해지면서 저희 효성 OMB뿐만 아니라 이제 사료 관련 주들도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산 밀과 옥수수 보리 이 곡물들이 전쟁 때문에 현재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와 벨라루스도 이 비료 수출이 막히고 있어 비료 관련 주인 이 효성 OMB까지도 현재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구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가운데 밀 가격이 21%, 그리고 보리는 33%, 비료 시세도 40% 가까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혼합 유박 비료, 그리고 혼합 유기질 비료, 그다음에 유기 복합 비료 등을 만들고 있는 이 유기질 비료 제조 업체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강세가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일정 부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효성 OMB에 대한 분석해 주셨는데요. 뭐 최근에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사료, 비료 쪽, 심지어 농기에까지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좀 계속될 수 있을지 어떻습니까, 박 대표님? 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농기계 얼마 전에 대동이 상승력이 네네.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은 아세아텍의 또 상승력이 맞아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동 같은 경우에는 이 북미 쪽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성도 일정 부분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이제 이러한 농업 관련 주들이 계속적인 상승력이 일정 부분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도만 한 좀 테마적인 이슈로 좀 부각을 강력하게 받고 그 이후에는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보수적인 접근 필요하다는 말씀 참고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우리 조선일 대표 보고 계신 종목 대신정보통신 좀 분석해 주시죠. 네, 대신정보통신을 오늘 좀 관심주로 보고 있습니다. 특징주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요새 박스권에 갇혀서 대형주들 좀 트레이딩 하시는데 좀 힘드신데 네. 이런 때일수록 저평가된 중소형주 가치주를 좀 보시라고 특징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신정보통신은 원래 그 정보 시스템 통합 구축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이 종목이 또 관심 가져야 될 게 토스뱅크 상장에 대한 이슈 수혜 관련주인데요. 이 회사는 IT 시스템 또는 전선 시스템을 개발 구축 운영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모바일 휴대단말기 판매 제조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출 비중을 보면은 시스템 구축이 한 36% 정도 되고요. 시스템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유지보수를 해야 되죠. 그게 한 30% 정도. 나머지 하드웨어적으로 보안 장비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한 28% 정도 되고요. 예, 모바일 디바이스 휴대단말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게 한 3.6%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공공 분야 시스템 구축을 하고 그리고 금융 분야 시스템을 하는데 아주 최적화된 그런 회사입니다. 국내에서도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거기다가 보안 시스템, 통합 시스템 구축, 거기다가 모바일 솔루션, 보안 솔루션을 주력 분야로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작년 공시 내용을 보면은 작년 6월 달에 해군 본부 정보 시스템을 유지 보수 계약권을 체결을 했고요. 그때 같은 기간에 6월에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토스뱅크 IT 센터 구축 시스템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금년 정도 토스가 이제 IPO 상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토스뱅크가 관련된 이슈로 대신정보통신이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3분기부터 이 회사가 원래 이제 작년에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3분기, 4분기 이후에 많이 생겼죠. 그래서 공공정보화 시스템 구축, 그리고 클라우딩 인프라, 공공기업 이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대전에 있는
공공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본원이고요. 광주하고 대구 두 개로 또 나눠져 있는데 백업 시스템이죠. 근데 작년 3분기, 4분기 이후부터 대전 본원과 함께 광주의 분원에 나와 있는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을 이 회사가 땄습니다. 거의 한 공공 프로젝트 한 3개, 4개 이상이 나왔는데 한 3개 정도 하나 빼고 거의 다 독차지를 할 정도로 이 회사가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디지털 서비스 등 미래 발전 산업에 굉장히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그쪽 산업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가격 전략을 보면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많이 눌림목을 받고 한 3% 정도까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가만 보면은 바닥에서 12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1600원, 1700원 계단식으로 횡보하고 난 다음에 또 오늘 또 급등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이전에 이제 일주일 동안 지지를 했던 가격대 1700원, 16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신 분들이나 또는 아직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유하신 분들 홀딩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대신정보통신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정희 대표께서 SK이노베이션도 오늘 딱 특징주로 보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또 최근에 다시 또 유가 급등세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증시에서도 관련주들 상승력 보였는데요.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최근 다시 유가가 WTI 기준으로 이제 116달러 정도 수준까지 다시 올라가서고 있는 그런 상황, 112달러죠. 올라서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정유 관련 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SK 이노베이션도 현재 그러한 지금 상황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존재하는 게 다른 이제 정유주들에 비해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고, 거기다가 배터리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배터리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의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까지도 급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자본총계 대략 한 17조 대비 현재 시가총액 19조 정도 수준으로 다른 뭐 배터리 관련주들 또는 정유 관련주들에 비해 부각력이 지금 적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약간 중기적 관점, 장기적 관점도 일정 부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짧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한다면 한 20만 2천 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매수 접근을 하셔서 한 60선 정도 라인인 한 22만 2천 원 정도 수준까지 짧게 노릴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이 구간이 좀 강력하게 돌파가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27만 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 충분하게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외국인 기관이 연일 해서 지금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좀 떠나고 있고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데 좀 수급도 양호하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 이 SK 이노베이션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기관이 지속적인 순매수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한 가지 제가 좀 빼먹었는데 네. 이 석유 개발 사업도 일정 부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말 기준 7개국에서 10개의 네. 광구 그리고 4개의 LNG 네.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 충분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